예,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체 그 끝을 알수 없는 국정농단 의혹에 요즘 국민들의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도 동행했다는 상당히 믿을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모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차움 의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박 대통령의 진료를 맡아왔습니다. 또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론 수시로 청와대를 오가며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거를 들어갔어요. 김 원장은 최순실 씨 자매가 대통령이 맞을 주사제를 받아갔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최 씨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초기에 그 해외 출장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해외 순방이요? 네. 그때 아마 달라고 해서 줬을 때 그래서 쓴 거는 있어요. 그거는 부약이 아니고 아니라 최순실 거였었죠. 김 원장은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2013년 미국 순방길에도 최 씨가 동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창정 사건 터졌을 때도 아마 따라가셨을 거예요. 자기도 힘들면 주사 맞을 거다 해서 그때 받아갔을 가능성이. 당시 박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세 차례 한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최 씨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통령 의상 제작에 관여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순방에 동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함께 갔다는 믿을 만한 증언이 나온 만큼 국정 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